핵감자 수확이 한창이지만 감자값이 폭락해 농민들은 울상입니다. 밭대기 거래를 한 중간 상인들은 연락을 끊어버렸고 최저가를 보장한다는 농협조차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.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핵감자 수확이 한창인 안동의 한 감자밭. 포대에 담는 것보다 버리는 게더 많습니다. 감자값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웬만큼 굵은 게 아니면 시장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. 올해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하는 거는 진짜 감자가 처음인데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20kg에 8,000원. 산지 가격이 20kg 한 상자당 만 원도 안돼 무려 50%나 폭락했고 수확량 자체도 절반 수준입니다. 이 때문에 밭대기 거래를 한 농민들은 상인들이 아예 출하를 포기하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계약 재배한 농협조차 제값을 쳐주지 않고 있습니다. 한 농협이 올초 농가와 맺은 계약 재배 약정서. 최저가 킬로그램당 500원, 그러니까 상자당 만 원은 보장돼야 하지만 계약 가격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. 자유가 500원으로 절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? 계약에 그걸 이게 맞지 않으면은 고객님께서는 뭐안 하실 수도 있고요. 500원 이상은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죠. 500원도 안 주고 더 하시절 주니까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거죠. 감자 재배 면적이 20% 이상 늘어나면서 유례 없는 가격 널뛰기에 벌써부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